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얼른 개콘 주최자로 빨리 가세요. 지금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원석 씨도 얼른 같이 가요. 좋아요? 네. 이야, 신난다. 날이 우중충한데? 사람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개콘 축제에 왔는데 우리 뭐부터 하지? 저 일단 저 그래도 저희 부스부터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 근데 우리 부스 어딨지? 몰라요. 이렇게 찍는 게 맞아? 맞겠죠? 브이로그 이런 거 아니에요? 받았어? 네. 가자. 이거 받았어요. 우리 부스는 시장 홍보 부스로 가면 되겠다. 가자.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건질 게 있겠지. 나. 망탈 부리시는데. 잘 배웠다가 쫓겨나가지고 쪼그하게 쫄투맨을 해오고선 왔는데 뭐 안 된다고 또 하고 와요. 누가 직원도 안 된다니까 여기 주차.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 부스 엄청 많은데요. 어디 있을까? 과 너무 많네요. 우리 과는 어딨어? 엄청 많은데요? 저희 과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찾으면 있을 거야. 어? 팀장님이시다. 우리 부서 왔으니까 저거 한번 해볼까? 네. 투표하면 선물도 준대. 저희 시흥시청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투표 완료했어요. 저희 그러면 일단 이거 선물 모자를 하나 드릴게요. 네. 예쁜 모자. 우와, 엄청 귀엽다. 오, 헤르토로 짱 귀여운데? 자, 헤러볼 터치. 와. 어디로 가볼까? 우선은 우리 시루를 바꿔야 돼. 여기서는 아~ 시루로 사용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저희 시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루 바꾸러 네. 왔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지금 10% 할인 중이시고요. 네. 구매가 얼마 하세요?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그러면은 18,000원만 더 주시면 돼요. 18,000원. 네, 전화 주시면은 신분증 있으시죠? 우리 18,000원으로 2만원 바꿨어. 18,000원, 2,000원인데. 와, 진짜 개이득.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 체험하러 가볼까? 체험에는 한 2-3천원 돈 든다고 하니까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 2-3천원이면 얼마 안 되네요. 그치, 가보자. 체험하러 가시죠. 가자. 어딜 먼저 가야 되나? 어, 야, 저쪽에. 어? 수상자전거. 오, 오, 저기 체험장들도 있어. 야, 절로 가야겠다. 오, 오. 야, 저기 타고 있는 것 봐. 오. 와, 재밌다. 야, 우리 저거 타러 가자. 가시죠. 가자, 가자. 다시 돌아가. 돌아가자. 네. 어, 이거 이제 제가 뒤에 타야 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잘하는구나. 핸드폰 괜찮으시죠? 네. 네. 탔어? 네. 나도. 어, 야, 잠깐만. 안전하게. 무서운데? 예, 중간에 자리 바꾸는 거 안 되고요. 앞에 분들 따라서 두 바퀴 돌아주시면 됩니다.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자리 잡고 있어? 네. 빨리 시키지 마세요. 우와.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 아, 그래? 네. 이게 짱이야. 진짜 발밑이 바로 물이야. 어땠어? 재밌어요. 재밌어? 물론 전 아니고. 이제 다음 코스를. 가을꽃을 가자. 가을꽃. 가을꽃 가시죠. 아, 저쪽이 다 가을꽃인가 보다. 아, 가보세요. 갈 때 화관 만들기. 우와, 아, 이런 이게 화관인가 봐. 와, 이렇게 체험하는 건가 봐요. 이거 먼저 표 먼저 갖고 갈게요. 너무 좋다. 이쁘다. 바람도 싹 불어오는 게 아. 정말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오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체험하는 네. 것도 많으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아니 네. 실제로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다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심을 좀 담아서 다 해보고 싶어요.
갈 때 발이 나. 미니 꽃다발이다. 진짜 미니 꽃다발. 응, 초미니.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거의 벗어놓은데요. 체험할 게 진짜 많네요. 체험이 진짜 많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 다른 체험 하러 와보세요. 시루로 이제 사 먹을까요? 시루. 우와. 먹을 때가 진짜 많아요. 우와. 우와. 엄청 많아. 바베큐 플래터 시루 꼭 이용해 주시루. 어, 우리 다른 것도 네. 빨리 사야겠다. 나는 쉬림프도 좋다. 어, 이거 괜찮다. 또 네, 뭐 주나님의 소중한 스테이크. 만시루는 스테이크로. 점심시간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축제를 왔는데 체험만 할 순 없고. 자, 뭐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즐길 수 있어요. 아니야, 먹어야 즐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먹을 거예요.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저 이거 하나 찍어도 돼요? 응. 찰칵. 이제 체험도 다 끝나고 먹기도 하고 다 했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 너무 많이 걸어서? 계곡 너무 넓어요.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럼 우리 가기 전에 힐링 코스로 저기 조격장 있다고 하니까 조격이요? 우리 조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 조격 좋아요. 누가 해본 적은 없지만 조격 좋아요. 가자 가자, 우리 조격하러 가요. 3초 조격장. 오, 신기하다. 어때? 받으니까? 따끈따끈한 것 같고. 네,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되게 좋다. 근데 이렇게 조격도 하고 바람개비랑 저 코스모스도 볼 수 있는 것 같아. 예쁘다. 여기 힐링 코스 딱이다. 이쪽에 산책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엄청 좋아. 이게 돌아다니고 한참 힘들고 막 걷기 힘들어질 때 여기 와가지고 좀 쉬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발바닥 아플 때쯤에 딱. 맞아 맞아. 그러면 몸도 노곤노곤해지고 뭔가 힘듦이 싹 풀리는 느낌? 좋을 것 같아. 점심도 먹고 체험도 다 끝났고. 맞아. 오늘 처음에는 과장님이 너네 나가 이래서 나오긴 했지만 나와보니까 막 체험도 엄청 많고 되게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딱 그냥 막 되게 막 지루한 막 그냥 그런 축제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이제 조금 있으면 사무실 들어가야 하는데 우린 오늘 여기서 끝마쳐야겠다. 어때? 좋았지?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벌써 가려니까. 그치. 여기서 퇴근하면 안 되나? 시민 여러분, 놀러오시우! 결국,